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변함없이 지도 문제 나왔고요. 저는 이 대명운일도 지도가 주어진 걸 처음 봤거든요.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래. 가나는 각각 대명운일도와 지구 전후도였고요. 가가 바로 뭐야? 지구 전후도지. 조선 후기의 지구 전후도. 나는 대명운일도. 이것은 명나라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그치? 가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얘잖아. 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지도고, 나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죠.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늦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등장을 하지. 이건 명나라야, 명나라. 가와 나에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 아프리카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도 아프리카가 들어가잖아. 이 위에가 유럽이고. 쉬웠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예,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 그동안은 플랜테이션을 따로 묻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 지역 지리를 좀 강조를 했을 때는 플랜테이션을 되게 강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역 지리가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요즘에 지역 지리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대. 대표적인 상품 작물로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케냐의 차, 에티오피아의 커피 등이 있다라고 했어. 플랜테이션이 뭐야? 열대 기후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값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한 바로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죠. 기업은 주로 대규모의 자본, 그렇지.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유럽인의 자본과 그 지역의 값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한 농업 방식이라고. 자, 니은 카카오의 주요 수출국은 북부아프리카, 지금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중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기니만 연안에 해당되잖아. 북부아프리카는 건조지대잖아. 중남부 아프리카가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북부아프리카는 될 수가 없고 중남부 아프리카가 돼야지. 디귿 차의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이다. 차 하면 1위 국가가 중국, 2위가 인도, 스리랑카 들어가죠. 아시아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플랜테이션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이해도 되게 쉬웠죠. 자, 3번 문제 역시나 쉬웠습니다.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고, 도시 상징물이 나와 있어. 자, 자유의 여신상 보이잖아. 오른손으로 횃불을 지켜들고 왼손에 자유의 선언을 상징하는 책을 들고 있대. 얘가 바로 뉴욕이네. 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하는, 그치, 여기가 바로 어디야?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지? 바로, 그치, 호주, 시드니. 자, 그럼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뉴욕이니까는 미국이잖아, 영어죠. 국제연합의 본부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죠. 가는 나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계층이 높다. 최상위 세계 도시 뉴욕, 도쿄, 런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는 가보다 2024년이 늦게 시작된다. 얘는 동경 151도고 얘는 서경이야. 영국보다 동쪽으로 가야지 시간대가 빠르고 서경이 영국보다 느리지. 그치? 그러니까는 빠르게 시작돼야지 얘가. 가와나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야?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도는 아닌 게 되겠지.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3번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번이야. 자, GIS 문제 나왔고요. 역시나 뭐 지도를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보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조건에 적합한 국가를 찾으라고 했어. 합계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국가만을 선정한대. 자, 우선 라오스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496이래. 그럼 얘 1점이잖아. 합계 출산율이 2.5니까는 3점. 영아 사망률 34.4%니까 3점. 그럼 라오스는 모두 몇 점? 7점이 되겠다. 자, 여기서 라오스가 어디죠? 비가 라오스가 되겠죠? 비가 7점. 여기다 쓸게 우선. 자, 베트남 3753이래. 그러니까 얘는 1점. 그리고 1.9니까 2점. 26.3, 2점. 그럼 얘는 5점이 되겠고. 캄보디아 1680이니까 2점, 2.3이니까는 3점, 20.8이니까는 2점, 얘는 7점. 타이 7271이래. 아, 그러면은 2000 이상이잖아. 1점. 1.3이니까 1점, 7.1이니까
1점. 얘는 점수가 가장 낮네. 3점. 필리핀 3576이니까 1점. 2.8. 3점. 21.5. 2점. 그러면은 6점이야. 뭐라 그랬어? 가장 점수가 높은 두 개 국가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돼야지. 캄보디아와 라오스 어디 있어? 얘가 캄보디아고 얘가 라오스잖아. A 어느 나라야? 타이죠. D는 베트남이고요. E가 필리핀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B와 C. 너무 쉽잖아. 그치? 뭐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고요.